안녕하세요. 마음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을 같이 볼 건데요. 이 친구는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학교를 그만둘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머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리 상담사와 만나는 거기까지 오게 된 건데,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그 추사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나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사과 따는 사람 그림을 의뢰를 했고, 그 그림을 가지고 저는 이 친구를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나름 조언을 해줬고요. 상담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은 대로 결론을 내려주었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함께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이 그림은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는데, 나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무에 줄기가, 튼튼한 줄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관이 살짝 왼쪽에 좀 잘렸네요. 그죠? 그리고 사과가 주렁주렁 제법 열려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친구만의 독특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수관이 보통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초록색이 아니고 갈색이에요. 갈색의 나무 수관을 그렸다고 하는 건 가을입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는 지금 이제 잎이 다 떨어졌어요. 뭐 이런 환경적인 여건의 암시 색깔이기도 하죠. 그러면 보통은 가지가 나와야 돼요.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수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슈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부분 부분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통틀어서 보는 그런 사고를 하는 친구이구나.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보통은 사과 꼭지나 사과 잎이나 사과 이렇게 구별해서 그리게 되면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꼭지나 사과가 다 똑같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거의 이 그림은 상징적인 느낌의, 상징적인 표현의 그림에 해당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부분 부분 세밀하게 보지 않고 큰 덩어리로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친구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따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뒷모습에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과를 따기 위해서 나무를 향해 몸을 뒤로 돌리는 거. 그래서 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 다 자연스럽고요. 당연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자세히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회색의 사다리를 지금 밟고 올라가 있습니다. 자, 회색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있고요. 점점 더 올라가면 한 칸, 두칸더 올라가면 이제 사과의 손이 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주위의 여건 환경을 활용할 줄 아는 활용 능력이 있는 친구네라고 하는 걸 사다리 그림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손으로 지금 사과를 딸 자세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직접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는 친구이구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친구이구나. 이거를 해석을 할수 있어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야, 참 피곤하게 살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이 친구가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을 게슈탈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약간 어려운 말을 썼어요. 게슈탈트적인 인식이라고 하면 커다란 덩어리로 인식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걔가 뭐가 되죠? 걔는 그 색깔의 연합체가 아닌 무지개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하나의 개성 있는 결정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친구는 빨간색의 문제, 주황색의 문제, 노란색의 문제, 예, 초록색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예, 무지개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로 떡하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못 풀어.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고민이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는 쪼개놓고 나면 에게 별거 아니네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솔직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근데 사실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하기가 싫어요. 아, 공부 재미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자, 공부가 재미가 없어? 재미있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너는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 재미있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왜 재미있을까? 자, 그것들을 저는 사람 그림과 사다리 그림으로 조금 힌트를 줬어요. 그림에 사다리가 나왔다는 건 이 친구가 문제 해결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그림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 너의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될 나의 업무는, 나의 과제는 이만큼 있어. 그래서 이거를 너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너는 어머나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올라갔네. 그게 너의 능력이야. 사다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부터 학업이 힘들진 않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려운 점, 부족한 점, 그리고 힘든 점, 이런 점들을 오픈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너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야 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 힘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이렇게 보냈던 그런 친구의 그림입니다. 오늘은 사과다는 사람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